안녕하십니까. 조국 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선 축하드린다는 논평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국민의힘 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자폭전대라는 우려가 쏟아질 정도의 치열한 대표 경선에서 압도적 표로 당선됐으니 국민의힘에서 예상되는 경선 후유증도 부디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닐 겁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고 수사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어제 한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혹은 여론조성팀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오늘은 그 혐의에 댓글팀 의혹까지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시간만 끌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수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한 대표가 법꾸라지처럼 피해 다니지 말고 수사당국의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길 바랍니다. 무운을 빕니다. 예, 하나 더 논평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국민의힘 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자폭전대라는 우려가 쏟아질 정도로 치열한 경선을 치렀는데 압도적 차로 당선됐으니 예상되는 경선 후유증도 부디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 앞에 놓인 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닐 겁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고 수사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어제 한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혹은 여론조성팀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혐의에다가 댓글팀,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까지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을 오늘 새로 발의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시간만 끌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 대표가 법꾸라지처럼 피해 다니지 말고 수사당국의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길 바랍니다. 부디 무운을 빕니다. 예, 윤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은 국힘전대가 아니라 국회다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거대 야당이 갈 길 바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22대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어찌 될지 불안하니 미리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먼저 참석했어야 합니다. 지난 4.10 총선 결과 만들어진 거대 야권 소수 여당의 새로운 정치 지형을 인정하고 정치의 복원을 위해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협치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하연설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결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소수만의 대통령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비참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불참한 국회 개원식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지 않겠다고 해서 개원식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목리로 새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라는 윤 대통령의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걷어차고 배째라는 식으로 태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 안보 현안이 있음에도 국회 국방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방위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개점 휴업 상태이지 다른 상임위는 정상 영업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온갖 구린내 풍기는 윤석열식 국정의 발목을 왜 잡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야권의 대화를 제안하고 진지하게 마주앉아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대부분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야권의 협조 없이 국민의힘 의석만으로 단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과의 협치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권과 협치를 하려면 정무장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국민과의 대결만 고집하니 국민들 사이에서 이게 나라냐, 3년은커녕 석 달도 너무 길다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다가 국민에게서 거부당한 전직 대통령 이승만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경고합니다.